안녕하세요. 힐링 랜선 여행 소개하는 OTSTV 영어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제1회 춘천 메밀꽃 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방문해서 촬영한 생생한 영상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1회 춘천 유튜버 메밀꽃 축제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인천에서 2시간 정도 달려 춘천에 도착했다. 춘천 막국수 체험 박물관에서 후원을 많이 하셨다고 한다. 이번 유튜버 축제 춘천 메밀꽃 축제에는 끌리맨 유튜브에서 주최 주관하고 이스티아에서 후원하고 180명이 넘는 유튜버 분들이 응원하며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하셨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함께하고 행복한 축제였다. 페스티벌이다. 축제장에 도착했을 때 아토미 러버 춘천 폴리포니 끌리메뉴 유튜버 사관학교 TV님께서 행사 준비를 계속하고 계셨다. 그리고 축하 화환은 부천 유튜버 사관학교 TV 이포도 사랑 TV 하늘기획에서 보내주셨다. 그리고 이번 축제에 함께할 가수는 노래 잘하는 유튜버 가수 최선의 TV, 개사 가수 달인 유튜버 가수 낭만 중령, 멋쟁이 유튜버가 상기욱TV, 생명사랑 문화예술봉사단 TV에서도 함께 하시고, 그 외에도 많은 가수 유튜버분들께서 함께 하기로 하셨다. 축제 시작 며칠 전에 날씨가 추워서 메밀꽃들이 일찍 퇴근을 해버렸다고 한다. 아쉽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다. 개막식 하기 전에 잠깐 메밀꽃 축제 장소를 둘러보았다.
ocean so endless, reaching for our moments miles above. I just need one dive into all this endless space.춘천 맛있는 고구마 그리고 옥수수를 찌고 있다. 정말 맛있겠다. 그리고 점심에는 요리 유튜버 TV 코리안 쿠킹 유튜버 TV에서 문어 라면과 부침을 만들어 주셨다. 정말 맛있게 먹었다. 부침머리 가발 전문점 끌리메뉴 TV에서 협찬한 가발을 쓰고 우리 유튜버 분들은 실시간 라이브로 실방으로 전 세계에 개막식을 중계했다. 희망의 빛이 되고자 합니다. 제1회 감사합니다. 유튜버 춘천 메밀꽃 축제가 끄리메뉴 원장님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거리두기와 함께 철저한 방역을 통하여 먼저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번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다음 편에서는 개막식 축사 그리고 축하 공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J1의 춘천 유튜버 메밀꽃 축제 한번 다녀왔습니다.